누구나 커피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휴식과 위로의 힘. 오늘 소개할 책은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인데요. 글 쓰는 바리스타 정인한 작가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 커피의 위로입니다. 출판사 포르체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커피의 위로는. 낮에는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글을 올리는 글쓰는 바리스타 정인환 작가가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오가는 공간, 카페에서 전하는 일상 속 작은 위로와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커피는 우리의 일상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호식품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커피 한 잔이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정신을 맑게 환기시키기도 하고,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한 날 피로회복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삶의 신비로운 리듬을 품고 있는 사계절과 함께 하는 곳, 커피향이 바쁜 일상의 발걸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곳, 누군가의 추억이 되기도 하는 공간, 카페에서 전하는 커피의 위로는 무엇보다 따뜻합니다. 커피향처럼 주변을 은은하게 맴돌며 삶에 지친 순간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주며 재충전과 깊은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럼 커피 한 잔이 전해지는 공감과 위로의 에세이 커피의 위로 그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만큼의 위로. 낯선 손님 중에서 나에게 대뜸 부럽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마도 카페 이름이 좋아서 하는 카페이기 때문이지 싶다. 그런 손님들은 대개 나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유롭게 사는 팔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카페 밖 풍경도 제법 그럴듯 하다. 특히 봄에 꽃이 많이 핀다. 초봄에는 카페 앞 남사면에 매화가 핀다. 매화가 지면 산책로에 무거운 나뭇가지를 낮게 들이운 벚꽃도 핀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 천변에는 개망초가 만개해서 산책로가 환해진다. 그 길을 따라 학생들은 통학하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는다. 그런 풍경이 보이는 곳에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 이곳에 카페를 하고자 결심한 것은 아름다운 풍경 때문은 아니었다. 이 거리는 유라 카페 거리와 떨어져 있어 공실이 많았다.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 지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배후 골목에 음식점도 거의 없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그래서 시작해 보고자 마음을 먹었다. 실제로 나는 바리스타를 직업으로 삼을 만큼 커피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다. 커피에 대한 전문성도 빈약했다. 국비로 커피 학원에서 배운 것, 돈을 주고 다른 카페에 들어가서 레시피를 배운 것, 폐업하는 카페의 집기를 모두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배운 라테 아트가 전부였다. 벚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며 인테리어를 했다. 그 후로 시간이 흐르는 물처럼 지나갔다. 바빠서 정신없이 지냈던 적도 있었고 손님이 없어서 웅크린 채 지냈던 적도 있었다. 그 세월 동안 이 거리는 많이 변했다. 여러 카페가 생겼다가 없어졌고 인테리어를 바꾼 새로운 카페들이 생겨났다. 그동안 나도 조금은 변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거의 매일 아침부터 카페를 열었기 때문이지 싶다. 거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어떤 날은 카페 안에서 멍하니 있기도 했고 어떤 날은 책을 읽었다. 그러다 가끔은 글을 쓰기도 했다. 보잘 것 없는 글이 쌓이는 동안 카페의 벽면에는 손님들의 사진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다. 작은 화분을 두었던 빈 책꽂이에는 기부한 책들이 쌓였다. 안녕하세요.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서로의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아는 이웃 같은 손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늘 사람이 가득한 핫플레이스는 아니지만 뭔가 서려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느덧 커피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다. 패배 의식 때문에 사람들과 말도 잘 섞지 않았던 나는 손님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손님의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손님의 강아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카페 이름처럼 좋아서 하는 카페의 주인이 되었다. 바리스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쉽게 몇 마디로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야기가 쌓였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그런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누구나 부럽다고 말할 만한 시절이 지고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다. 낯선 독자들에게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커피 한 잔만큼의 위로가 될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각자의 절박함. 새벽에 홀로 카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조금씩 절박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지난밤에 거리를 밝히기 위한 가로등이 아직 채 꺼지지도 않았는데 약간은 졸린 듯한 표정으로 띠엄띠엄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뭐랄까 동질감 같은 것을 느낀다. 그들도 나처럼 어떤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무언가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고 카페에 잠시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들이 지키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떤 것을 지우고 싶은지는 대략 짐작한다. 미세한 두통, 아직 남은 잠의 여운, 아주 조금씩 쌓여 어느새 만성이 되어버린 피곤이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우고 잠시나마 맑아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는 듯한 공손한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조금은 기운이 난다. 손님이 많든 적든 이 일이 제법 할 만한 일처럼 여겨진다. 그런 작은 자부심으로 아침 시간을 혼자 운영한 지 어느새 10년이 넘었다. 아침을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시즌도 넘어갈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럭저럭 카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힘이 들어서 잠시 가게를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 뭐 대단한 일들은 아니다. 직원에게 줄 월급이 쌓이질 않거나 그런 상황에서 뭔가 고장이 난다거나 거기다 매출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떠오른다. 여기까지인가 싶은 것이다. 사실 얼마 전에 에스프레소 머신에 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머신 아래에 누수가 발생했고 점검받아 보니 보일러 구멍이 난 상황이었다. 아무래도 핵심 부품이다 보니 수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제법 많이 들었다. 머신 판매처에서 특별히 배려해줬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제법 생겼다. 게다가 카페는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있는 겨울철은 아무래도 손님이 줄어든다. 특히 저녁시간이 극도로 조용해진다. 자녀들이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있으니 모임을 차지하는 분위기 같은 것이 있다. 어쩌면 보통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기회이고 절박한 관문이라 그렇지 싶다. 그런 분위기가 매해 감지된다. 그래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동네 카페들도 문을 일찍 닫는 경우가 많다. 열린 카페에도 다른 계절과 다르게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다. 시험 결과가 나오고 어떤 희망과 좌절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는 그렇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고 우리 카페도 영업을 줄이기에는 뭔가 모양이 빠진다. 이 공간에 기대서 일상을 살아가는 직원에게도 미안하고 매일같이 들러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손님에게도 미안하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지킨다. 처음 약속했던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며칠 전에는 오래된 손님이 날씨를 묻듯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언제까지 카페를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그 질문을 받고 오래도록 다른 손님이 오지 않았고 고민할 틈도 많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저 요즘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엄살을 피웠다. 마음 속에 떠오르는 현실적인 답을 입으로 내뱉어 구체화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공간을 어쩌면 영원토록 지키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시절까지는 어쨌든 견디고 싶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다 보면 희망적인 일이 생기고, 때로는 좌절할 일이 생기고, 그런 사연을 나누면서, 그런 말조차 나누기 힘들다면, 거리의 풍경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산다면, 어느새 우리는 괜찮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보통의 존재인 우리가 1988년도에 나는 유치원에는 가지 못했고 태권도 도장을 다녔다. 그것은 아마도 그때 열었던 서울올림픽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텔레비전을 틀면 각 나라가 공정한 규칙 안에서 경쟁을 하는 모습이 생방송 혹은 재방송으로 나왔다. 결국 당시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사위를 달성한다. 잊은 지 오래되었지만 시대에 들이왔던 그림자와 무관하게 나도 제법 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다. 아마도 언젠가 열람실 칸막이에 붙여놓았던 하면 된다시게 꿈이 아닐까. 실제로 가정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다. 보일러의 연료가 연탄을 거쳐 석유를 거쳐 가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의 바탕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부모의 희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농민이었던 아버지는 주말 없이 밤낮으로 일만 해야 했다.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가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오는 일이 허다했다. 공장이 자주 바뀌는 듯 했지만 철야 작업을 하는 날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못했던 아버지는 쉽게 부릴 수 있는 노동자였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한 푼이라도 집으로 더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그는 생산체제에 몸을 완전히 구겨넣어야 했을 것이다. 어머니도 각박한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부업을 했다. 집안일이 끝나면 쉬는 것이 아니라 방 한편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 홀치기라는 작업을 했었다. 그것은 기모노 원단을 염색하기 전 패턴을 넣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도록 그 일을 오랫동안 했던 모습이 기억에 선명하다. 그런 가족의 그늘 덕분에 나는 학교를 다니고 겨우 보통의 어른으로 자랄 수가 있었다. 대학교를 진학할 때는 어떻게든 인서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방의 고등학교의 어설픈 모범생인 나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지는 못했다. 그래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 그 때문에 지방사범대학교에 진학했다.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단순한 믿음이 유효했다. 그 시절 유행했던 책, 연금술사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라는 대사처럼 전 우주가 도와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산산이 부서지지는 않았어도 많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꿈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1988년과 크게 다른 것이 없지 싶다.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특별해야 겨우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그래야 주말에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 때때로 노을을 잊고 시간을 편하게 흘려보낼 수 있다. 1989년생 선혜 그는 내가 아는 청년 중에서 특별한 측에 속하는 사람이다. 뽀얀 미인 같은 얼굴에 군살 없는 근육형 몸매를 가지고 있다. 단골이라 관대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특유의 아우라 덕분에 몇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는 인스타그래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와 비슷하게 작은 카페를 조용히 운영하고 있다. 그는 카페 운영의 모든 것을 거의 혼자 감당하는데 그 이유가 신선했다. 괜찮은 대우를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그는 3년 동안 서울에 위치한 카페에서 일했다.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다소 떨리는 듯 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에 퇴근하지만 받게 되는 월급 수준이라든지 그 시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에 관한 내용이었다. 몸에 문신을 자유롭게 새길 걸리는 있을지언정 시스템에 몸을 구겨 넣어 간신히 낭만을 유지하는 세대를 이야기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도 인근 도시로의 이주민이 많았다면 지금은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처우에도 청년은 넘쳐날 것이 뻔했다. 다들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큰 사람이 되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청년들이다. 선에도더 젊었을 시절에는 먼 바다를 건너 어떤 나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했다. 말은 통하지만 제자리 걸음인 고향에서의 삶과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백지에서 시작함으로 나가는 듯한 타양의 삶 중에 어떤 것이 더 막막할까? 다른 대륙의 광활한 농장에서 배웠을 구독이랄까? 그런 것이 언뜻 보이는 듯 했다. 우수의찬 그의 눈을 보면서 어쩌면 특별함에 대한 시대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손원평 작가의 서른의 반격을 읽었다. 서른을 훌쩍 넘어 대기업의 계열사에 인턴으로 합격한 주인공을 응원하면서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바라건대 그 결과가 뻔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자리에 올라서 올챙이 시절을 잊는 타협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힘겹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보통의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은 서글프다.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오는 날 선혜와 나는 혁명을 꿈꾸는 시민군처럼 텅빈 가게에 앉아 진한 커피를 마셨다. 보통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 기적일까? 사랑일까? 노력일까? 도시의 무퉁이에 겨우 자리를 잡고 사는 우리가, 겨우 이만큼의 카페를 움직이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반격을 조금이라도 할수 있을까? 정답이 없는 대화였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마음이었다. 각자의 소박한 필승을 바라며 가끔 오랜 손님에게 이런 문자를 받기도 한다. 사장님, 별일 없으시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 답장을 보내야 할지 몰라 조금은 고민한다. 특별한 일이 없다고 보낸다면 삶이 그저 평탄하기만 해서 괜히 미안하고 이런저런 나의 고민과 일상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구차하고 변명 같은 답장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별일 없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이라 말하면 좋을까 하고 망설인다. 그런 문자를 받았던 어제 카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군인에게 격려를 받았다. 군복을 입은 청년 셋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세잔 시켰고 나는 아무 말 없이 한 잔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이유를 물었다. 나는 군인에게 어떻게 답았냐는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일병 계급장을 딴 손님이 경례를 하며 필승이라고 했다. 순간 놀라기도 했고 웃음도 나왔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2002년도에 입대를 했으며 이제는 너무 까마득한 시절이라고 말이다. 그 시절에는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붙었던 습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덕분에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것은 복명, 복창이라고 했다. 그러자 병장 계급장을 단 친구가 불이 켜진 듯 피식 웃었다. 나는 군 생활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완전히 무용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빨대와 음료를 가지고 나가면서 느슬한 표정의 병장이 경례했다. 약간은 삐딱한 그리고 세련된 자세의 격례였고, 발음은 필이었다. 그 말을 두 번이나 들어서일까, 나는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 의자에 몇번 무릎을 부딪히고, 오래 서 있던 탓에 발등이 조금 아팠지만, 그날은 그들의 말처럼 승리했던 날인 것 같다. 덕분에 특별한 날이 된 것이다. 완벽한 날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장사가 안 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마음 속에 한 장의 사진 같은 선명한 이미지가 남았으니 특별한 날이었다. 각자의 소박한 필승을 바라며 욕심을 지운다. 어떤 자영업자의 사랑법 사랑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나에게 심어준 책은 파페 포포 메모리즈였다. 당시 나는 군인이었고 여자친구도 없었지만 기간병 화장실에서 읽게 된그 책의 장면 몇 개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것은 몇 권의 좋은 생각과 함께 화장실 선반에 놓여 있었다. 이등병 일병 시절 내무실에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은 야전 교본밖에 없었다. 그것을 외우는 일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다. 건조장 뒤편에서 결산이 걸리면 선임들은 웃지 말 것, 상병을 달 때까지는 사제책을 읽지 말 것, 훈련병 앞에서 입을 열지 말 것, 이런 말을 하곤 했었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도 용감한 편은 아니었으므로 그런 부조리에 저항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왠지 모르게 틀어져가는 졸병 시절에는 때때로 타인의 시선을 피할 곳이 필요했고, 이곳에 없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기도 했는데, 그곳이 기관병 화장실이었다. 나름 요령을 피는 공간이었다. 잠이 부족한 어떤 날에는 10분 타이머를 걸어놓고 쪽잠을 자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짧은 시간 동안 도피하던 곳이었다. 몽글몽글한 그림이 가득한 파페 포포 메모리즈에는 군대에 없는 것이 있었고, 제대하면 나에게 올 것이 있었다. 그 책은 어느 날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귀게 된 그들은 애정의 징표로 나무를 심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무언가 시들어가는 것처럼 헤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음이 떠나서 이유를 만들어낸 뒤에 헤어지게 되었는지 이유가 생겨서 마음이 떠나게 되었는지는 모호하다. 그 세부적인 이유에는 아마도 나의 연애 경험과 그 뒤에 읽게 된 몇몇 책들의 이야기가 먼지처럼 쌓여버렸기 때문이지 싶다.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이별 뒤에 한 사람은 조금은 다른 삶을 살게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나무를 돌보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무가 담벼락을 넘어설 정도로 자라고 열매가 맺혔을 때그 나무를 기억한 그 사람이 돌아와 그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도 기분이 따뜻해졌었다. 머릿속에서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에게 사랑이라 느껴지는 감정이 왔을 때 지켜주고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후로 사랑에 대해 큰 고민을 한 적은 없던 것 같다. 어쩌면 오랜 연애 경험이라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기도 하다. 딱히 사랑의 방법을 배워서 구사하는 것은 구차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피했을 수도 있다. 군 시절로 돌아가자면 그곳은 부조리가 만연한 곳이었다. 그러나 적당히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초석, 거울, 자긍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수칙을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곤 했다. 그 속에서 나만 빼고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싶은 날도 있었다. 군 생활의 미덕은 중간 즈음 하는 것이라고 충고하는 선임도 없었고, 몸을 사리는 후임도 없었다. 미국 헌신하면 제대라는 완벽한 엔딩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나도 제대 무렵엔 어느 정도 딱딱한 군인이 되었다. 그곳에서 밀어붙이는 듯한 태도를 배웠고 그 태도를 제법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다. 복학 후에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 졸업하고 몇 번의 시험에 떨어지고 비정규직 교사를 하면서 학교와 도서관을 왕래할 때도 그랬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했던 시절이 너무 오래되었고 어느새 어딘가 아프게 되었고 요즘은 풀리는 일보다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많다 보니 적당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참이었다. 어느덧 몸을 사리는 내가 느껴졌다. 그런데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보니 오래전에 심었던 씨앗이 떠올랐다. 문득 그것을 다시 한번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시 한번 잠이 들 때는 죽은 듯 자고, 깨어있을 때는 정말로 온전히 깨어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령 피우지 않고, 몸 사리지 않고, 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활동에 기교를 부리지 않고, 오롯이 대하다 보면, 등가 교환 법칙을 넘어서는 조금 더 나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드는 것이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활동이란 정성을 다하지 말아야 하는 활동이란 없다는 것이 위로된다. 그것은 사랑과 일과 관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열쇠가 될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만은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커피도 잘하고 직원에게도 잘해야 한다니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썩 괜찮은 방법 아닌가?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이 주는 남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 커피의 위로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